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300 자가정비 벤더리 TV 벤더리입니다. 네, 오늘은 냉각수 보충 방법입니다. 마누님께서 차로 퇴근을 하시다가 전화가 왔어요. 차 화면에 냉각수 보충하라라고 이렇게 뜬다고 하네요. 이거 물이 없어서 불자동차 되는 거 아니냐고 마누라께서 또 난리를 치십니다. 네, 사모님, 불나기 전에 얼른 집에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냉각수를 보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자동차를 잘 모르니까, 뭐, 자동차 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를 잘 아시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분이 동경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시고, 일본 혼다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벤츠라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정수기 물한 바가지 그냥 넣으시면 돼요. 라고 하네요. 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물 잘못 넣었다가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인터넷 한참 찾아보고 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냉각수는 일단 물 50%에다가 겨울에 얼면 안 되니까 알코올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이나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부동액에, 이게 뭐야, 이게. 네. 그리고 부식 방지제인 실리콘 규산염, 안에서 옮기지 말라고 방청제, 그리고 밖에서 모자란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녹색 염색약을 섞어서 만든다고 그러네요. 뭐야, 그래서 이게 외계인 피 색깔이구만. 네. 그리고 뭐 차종마다 빨간색 그 홍초 색깔 부동액도 있다고 합니다. 네, GM 같은 데 주로 쓴다고 하고요. 네, 그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 성분과 물 성분이 약간씩 증발하면서 날아가는데요. 이거 종류가 다른 아무 부동액이나 그 잘못 보충했다가 그게 안에서 화학적으로 엉겨 붙어서 엔진이 냉각이 안 돼서 실린더 헤드와 헤드가 녹아버리면요, 엔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하네요. 헐.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안전한 보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거 FM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우선 그좀 책을 보면요, 이 클래스 설명서 300페이지에 보면은 뜨거우니까, 첫 번째로 뜨거우니까 좀 시커먼 뚜껑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로 냉각수 뚜껑을 열면 그 레벨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 끝선까지 넣어주세요. 세 번째로 따뜻할 때는 그거보다 1.5cm 더 넣어주세요. 네 번째로 자세한 건 360페이지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네, 360페이지. 아유, 이거 뭐 많이 적혀있네 이거. 네, 결론은 MB310.1 규격에 맞는 부동액을 넣어주세요. 물과 부동액을 50대 50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온이 섭씨 130도부터 영하 마이너스 37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헐, 이거 뭐야, 이거 러시아도 아니고. 네, 그리고 냉각수 교체 주기는 나와 있지 않고 냉각수 펌프와 관련 시스템은 15년마다 또는 25만 킬로마다 교체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이거 뭐 냉각수가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는지 뭐 책에는 안 나와 있고 뭐그 색깔만 보고는 이게 무슨 브랜드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벤츠 냉각수 1리터에 850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이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쩌라는 거야. 네.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인터넷에서 사서 보충하지 말고 또 그냥 정수기 물을 넣으라고 하네요. 뭐 정수기 물을 넣어야지 아무 이상이 없고 엔진이 더 부드럽게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그냥. 네, 지금 담겨있는 냉각수가 알코올과 물로 되어 있으니까 날아가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냉각수 보충하면 농도가 더 진해지니까 물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색깔만 보고 완전 똑같은 거 이거 찾아내기가 전문가들도 이게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제조사도 연도마다 그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잘못 보충하면 큰일 나니까 물만 보충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네, 물은 깨끗한 물이 제일 좋은데 약국에서 파는 정제수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정수기 물이 그다음에 좋고 생수와 뭐 수돗물이나 뭐 지하수 그런 거는 미네랄이나 뭐 염소나 뭐 금속 성분이 들어 있어서 안에서 엉겨 붙어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뭐야, 이거 그냥 결국은 정수기 물 넣으라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냉각수가 수분이 많이 날아가면 그 농도가 올라가서 냉각 기능이 떨어지고 냉각 기능이 떨어지면 엔진이 잘 식지 않아서 뜨거운 공기가 실린더로 유입이 되고 뜨거운 공기는 압축비를 떨어뜨려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엔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요거를 깨끗한 물만 보충해줘도 그 냉각수 농도가 낮아지면서 냉각 기능이 개선되고 엔진도 살아난다고 하네요. 아우, 이게 무슨 얘기야. 너무 복잡하네. 내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시키는 대로 정수기 물 넣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아무병이나 갔다가 정수기 물을 받아왔는데요. 본넷을 열어보면 왼쪽에 그 타원형 뭐 피카츄 캡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게 그 냉각수 통인데요. 요거 돌려서 열고요. 물을 이게 잘 부어주시고요. 네, 물 부을 때는 여기 안에 보면은 데려온 끝까지 부으시면 됩니다. 요 칠성사이다, 이게 칠성사이다 붓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정수기 물입니다. 네. 따뜻할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부으시고요. 그리고 색깔이 보이시는 것처럼 진한 녹색인데요. 녹즙 같네. 네. 요거 그 물이 많이 날라간 겁니다. 물을 좀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영상은 조금 넣은 것 같은데 사실 끝선까지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똥색이 되면 이거 다 싹다그리 바꿔야 됩니다. 그 안에 녹물이 생긴 거예요. 오염이 된 거죠. 바꾸는 거는 센터나 시설 정비 업체 가서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 넣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